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로세입니다. 자, 6평에 대한 총평. 늘 해마다 평가원 끝에 선생님이 전문항에 대해서 어떤 출제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문항 속에서 수능으로 연결될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총평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30문항 모두를 여러분들에게 한 문제 한 문제 떠들면서 그 안에 어떤 출제 의도가 있었고 이것이 수능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이 하나의 문제가 어떻게 쪼개질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쉬운 문제가 통합될 수 있는지 선생님의 관점에서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제목은 뭐라고요?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6평이 그해 수능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힌트이고, 물론 9평도 그만큼 중요하지만 첫 번째 힌트이고, 또 6평만큼 적중률이 높은 30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약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1번에서 30번까지 어떤 주제가 들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네. 이게 그 이래봬도 문과에서는 주관식 1번이었어요. 똑같은 8P가 우리에겐 객관식 1번. 4. 그죠? 미분할 수 있냐? 이건 사실 차집합인데 이게 문과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P에 A, 교, B, 여집합의 확률로 똑같이 주어지면서 이걸 물었고 이건 결국 뭘 하는 거냐면 A교 B 여집합은 A 빼기 B니까 차집합에 대한 확률의 분배는 PA 빼기 PB가 아니라 PA 빼기 PA교 B야라고 하는 A 중에 있는 B를 빼야 돼. 그래서 A교 B의 확률을 빼는 거야. 그래서 앞뒤를 빼는 게 문과 문제였다면 이과는 우리는 이렇게 4번에 B의 요게 그러니까 이거죠. 이 똑같은 관점으로 이게 한 주제를 가지고 두 문제로 쪼갤 때 문과 쪽은 출제 의도가 바로 보이는데 이과는 좀 멀리 가는 경우는 잘안 보여요. 별거 아니지만 아 이게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 이드 오르간으로 풀리면 제잖아. 요게에 대한 확률을 나한테 묻는 거니까 A 빼기 B에 대한 확률의 여사건의 확률이죠. A 빼기 B의 여사건의. 그러니까 둘을 빼서 1에서 빼주면 답이 된다 이건데 문과까지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출제 의도가 명확히 보이죠. 어쨌든 이게 4번이었고 차집합에 대한 합집합에 대한 확률은 덧셈 정리고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곱셈 정리고 차집합에 대한 확률은 앞에 있는 A의 확률에서 A교 B의 확률을 빼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냐라는 거죠. 자, 그다음 초점 사이 거리가 K를 주면 A와 B의 관계를 받은 거다라는 생각. 그죠? 쌍곡선의 초점. 그냥 뭐 그거죠. 얘는 평균 변화율인데, 그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모두 미분 계수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 계수가 아닌데 미분 계수처럼 봤을 때 잘못 풀게 하는 6평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기억나는 디귿 문제로. 그 문제처럼 그냥 미분하기를 바랬으면 미분 계수를 그냥 적어줬을 수도 있는데 요건 2만 붙여주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잖아. 근데 이런 구조는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는 미분 계수가 될 수가 없죠. 미분 가능점에서만 미분 계수인 걸 생각하면서 하냐. 평균값 정리가 사실은 안에 들어가 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 표현 자체가 이가 분모에 붙는다 하더라도 바로 미분 계수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라는 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다 미분 계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이건 그냥 지수 부등식 나왔죠. 사인의 2x면 x 자리에 2x가 들어갔어. 두배 압축. 사인이 원래 이렇게 반덩어리가 정적분인데 두배 압축했으니까 가로가 전부 반반반 줄었으니까 반덩어리가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배 압축해서 절대값 붙여 위로 있는 것들 그게 1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그래프 보면서 x가 2x로 바뀌면 대수적으로 그 변화는 기하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기하와 대수가. 근데 이렇게 사인 코사인 함수는 두배 압축될 때 정적분도 반이 되지만 여기서 기울기도 두 배가 돼. 미분계수와 정적분이 같이 따라다녀야 돼. 삼각함수는 결국 미적분에 넣으려고 배운 거니까 이걸 아마 개념 에센스부터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너무 쉽게 풀었을 거고 접선의 기울기, 음함수 미분이 가능한가라는 게 출제 의도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오케이. 이 11번, 12번을 비교하면 11번은 루트 안에, 이번에 루트 함수가 참 많이 나와서 그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치환할 수밖에 없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 다음은 루트 안에 길이를 찾아보면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돼. 그건 제곱 루트가 사라져서 계산할 수 있어.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치환해야 돼. 라는 게 둘을 비교해 보면 루트 함수에 대한 기본 자세죠. 자, 그 다음, 아, 이건 뭐, 네.
내적하면요.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평면 운동이라는 거 한번 나온 거고, 평면 운동 나오면 위치 벡터, 미분하면 속도 벡터, 속도 벡터의 크기가 속력,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 거리, 뭐 요 정도가 풀세트니까 단순 개념들이고, 요 문제는 기존의 사물학평에 기출되었던, 한 8년, 9년 전에 기출되었던 너무 중요한 지수로가 함수 문제랑 유사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물학평에 예전에 나왔던 지수함수 문제는 이렇게 여기서 두 함수의 차이가 8분의 1이 되는 그러한 x는 k라고 했을 때 그 k값이 몇 개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두 함수의 차이에 봤을 때 여기서 만났다가 떨어지니까 이쯤 8분의 1이 나오는 게 오른쪽에서 한번 있을 거야. 여기는 두 함수의 차이가 모든 실수가 다 나오니까. 근데 왼쪽에서는 함수값이 같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같은 걸 목표로 다가가니까 아 이게 커졌다가 작아져. 그러면 가장 커지는 최대인 그 값이 궁금해. 그게 8분의 1보다 크면 앞뒤로 두 개가 더 8분의 1일 거고, 그게 8분의 1보다 작으면 왼쪽에선 8분의 1이 안 나올 거고, 요걸 판단해야 됐던 지수로그 함수의 두 함수의 차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이 로그 함수가 이게 다 점근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점근선 때문에 그 사이에서 두 개는 확신하고 바깥쪽에서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어서 밖에 두 개가 더 있는 뭐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이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판단에 미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점근선, 로그 함수의 기본이 약한 거야. 그 첫 번째 단원에 나온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 자세도 꽤 중요하다는 거지. 하여튼 요 문제, a의 x제곱하고 a제곱의 x제곱, 요 문제 한번 기출된 거 찾아서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 문제 별표예요. 15번 문제, 요거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주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리밋은 극한이야. 그럼 이 함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식에서 진짜 극한값을 계산할 수도 있죠. 웃기지만 리밋을 어디서 만나서, 그러면 극한에서도 봤고 미분계수에서도 봤고 정적분에서도 봤어. 그러니까 이걸 극한 문제로 볼지 미분계수 문제로 볼지 정적분 문제로 볼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21번이 극한으로 풀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리밋을 보는 순간 바로 미분계수나 정적분으로 넘어가는 건 나쁜 습관이야. 그래서 극한으로 풀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분의 윗끝 아래끝 집어넣어서 부정적분의 미분계수 해서 F1이다라는 걸 알아줄 수도 있지만, 이 식 구조 자체가 코시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만들어낼 때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생각의 포인트가 넓이의 변화율이 함수값이다고, 그걸 이용하면 지난 사물학평 30번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물학평 30번에 넓이의 변화율을 수직인 함수값으로 보는 순간 굉장히 사물학평 30번이 쉽게 풀리거든요. 그 사물학평 30번 문제를 봐야 돼. 선생님 해설에 사물학평 30번을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 해설이 이 문제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코시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올해는 출제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이 문제랑 사물학평 30번을 연결하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뭔 얘기인지를 해설을 두 개를 봐야 돼. 꼭 봐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꽤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하는 말들도 다 듣고 지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수강평이나 Q&A나 또는 어떤 사적 연락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해설 반드시 보고, 간단한 게 아니야. 해설 보고,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해설 보고, 사물학평 30번 해설 보고, 그러면 수능 30번에 나올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뭔가를 알게 돼.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삼각함수의 극한의 16번 자리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계산으로 풀리는 문제죠.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 여기서는 타원의 정의인데 이게 A고 반대편이 A고, 그래서 너가 A고 계산할 때 깨끗하게 마무리하기가 힘들었으면 아마도 쉽지 않았겠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본 자세, 이제 뭐 27문항이 그렇게 쉽지 않아 라는 거 받아들여야 돼. 6평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계산 깔끔하게 해주시고, 이 옛날에 있었던 수열 문제야.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포인트는 한 원 위의 한 점은 반지름 코사인 세타, 반지름 사인 세타다. 아, 앞에 있는 놈은 반지름을, 안에 있는 건 세타를 이렇게 움직여가니까 수열하고 접목됐던 문제인데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원 위의 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하적으로 이 문제가 다르게 변형될 수 있는 상황을 접목시켜서 해설을 했으니까 전문학 해설 한번 보시고,
자, 19번이 정말 멋있는 문제 같아요. 이게 자칫 보면 신유형 같지만 그냥 개념 에센스부터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P가 커지면 포물선이 커진다. P가 저큰 값에서 점점점 작아지면 퍼져 있던 포물선이 오므라들다가 P가 0은 아니니까 휙 돌아서 1로 가면 다시 퍼지는 거. P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서 P가 움직일 때 이렇게 해서 뒤집어져서 다시 퍼지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면 아마 문제를 재미있게 쉽게 풀지 않았을까. 이런 19번 자리가 여기서 멘붕이 온 사람이 많을 거야. 19번 풀려야 되는데 27문제 중에 19번 나한테 풀려야 되는 문제인데 왜안 풀리지? 라고 해서 뒤에서 막 멘탈이 어쩌고 막 이런 학생들이 꽤 있는데 6평에서 과연 19번이 그렇게 틀릴 줄 모르고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19번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의도된 정답률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정답률을 예상치 못한다? 27 플러스 3 기조에서 예상한 거고 의도한 거라고 봐야 돼. 그리고 30번의 난이도, 저게 학생들이 쉽게 풀줄 과연 몰랐을까? 아셨을 거라고요. 이 6평은 올해 수능에 강력한 힌트가 될수 있어. 올해 수능은 6평처럼 오답률이 분배되어서 30문항을 목표로 하는 원래 수능의 맞게. 그죠? 하여튼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앞에서부터 개념 하나, 정의 하나, 간접 출제 범위에 있는 하나하나까지도 다 빼먹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이 총평 듣는 오르세 수강생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은 별표. 문, 이과 20번 자리에 똑같이 숫자 하나, 문자 하나 안 바꾸고 냈어. 그 말은 이 문제는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케이. 이건 마치 우리 28번 자리에 주관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풀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공부해야 돼. 합이 짝수야? 앞에 두개 짝수야? 그러면 CD 합이 짝수여야 돼? 둘이 더해서 짝되려면 짝짝이거나 홀홀이야? 라는 관점으로, 아, 짝짝이고 홀홀인 케이스로 나눠서 경우의 수 찾아서 더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뭐뭐 임으로라는 이쪽은 받아들여. 뭐뭐 임으로라는 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 저기 뭐 하키스틱 있고 이런 거 내가 할바 아니야. 나는 저 박스를 채우기만 하면 돼. 저걸 이용하면 돼. 리모컨 사용해 이랬는데, 아, 리모컨 어떻게 사용하지? 이렇게 봐야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이렇게 봐야지. 리모컨의 원리가 뭘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앞쪽은 배워야 되고 뒤쪽은 박스 채우기에 철칙을 지켜라. 뭐뭐 임으로는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거다. 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21번 문제가 가장 실험적인 문제인데 루트 함수를 사용했는데 수트에서 우리가 루트를 수트는 수트에서 루트 함수 배울 때 이건 강력하게 기억해야죠. 이 무리 함수가 루트 fx 함수, fx가 원래 미분 불가능점에서 루트 씌운 함수가 미분 불가능인 건 매우 당연한데 이 y는 x라는 함수가 있어.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봐. 루트를 씌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이게 루트 함수 배울 때 기본 자세였어. 야, 이게 y는 x가 우 미분 계수가 1로 멀쩡한데 루트 씌워버리면 무한대가 돼버려. 무한대라는 기울기는 미분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이게 y축에 접하면서 무리 함수가 출발하잖아. 이 포인트 때문에 수트 무리 함수를 공부할 때, 아, 이게 y 값이 0 근처에 가면 무리 함수는 조심해야 돼. 거기서 갑자기 무한대가. 응?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무스하고 안 스무스, 스무스하게 꺾이지만 이게 0 근처에서 y 있으면 거기 루트 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미분 계수를 확인을 해봤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 논리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이 이거 전문형 해설하면서 마지막에 답을 안 내고 지나갔던가? 아니 뭐 그런 것 같아요. 막그 앞에 거에 막 심취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루트 함수가 포인트니까 루트 함수 잘 보세요. 자, 22번 벡터 지나가고, 그죠? 자연수 11 너무 크니까 저런 숫자 분할은 평가원에는 안 나와. 제한을 주는 거지. 3이 두개 이상이란 제한을 받으려. 근데 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성을 깊이 하시고. 역함수 미분 계수, 역함수 미분 계수 아는 거죠? 역함수 미분 계수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접목될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이건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고 보고 변곡일 때는 2 프라임이 0이 돼. 하지만 2 프라임이 0이면 변곡이다. 이건 아니야. 그죠? 오케이. 명제를 거꾸로 주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게 중복 순열의 정인데 막 세고 있었는데 세다가 하나 빼먹었어요. 우리 확통 또 배우는 사람들 알잖아. 그지? 경우의 수 출제 의도는 세지 마라는 거. 근데도 세. 그렇게 개념 에센스부터 지금까지 하는데도 세. 세면 안 되는 거야. 세지 마세요. 서로 다른 세개중 중복호랑 네번 뽑아 일렬 배열할 때가 중복순열의 정이니까 3파이 4에서 빼. 뭐 뒤에 것이 아닌 거. 뭐뭐 이상. 여사건 쓰라는 거잖아. A가 두번 이상 나오라는 건
A가 안 나올 때와 A가 한번 나올 때를 빼줘라, 전체에서. A가 안 나오면 A 없으니까 두 개만 가지고 2, 파이, 4 더하기 얼마? 뒤에는 A가 한번 나와 A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에 2, 파이, 3. 이게 다지. 당연히 개념적으로 경우의 수 구하라고 개념 가르쳤는데 그걸 내려놓고 세개 하겠어? 절대 아니지. 그죠? 네. 자, 자기 자신을 바꾸는 선생님, 넌 세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 고집대로 개념 받아들이지도 않고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을 뽑겠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게 냉정한 수능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대로 개념을 잘 받아들여서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냐? 이게 목표란 말이지. 받아들이세요. 그치? 우리는 그래도 세지 않았겠죠? 자, 그 다음 28번 문제. 이 문제는 1xyn 뭐 n 안에서 뭐이 문제는 근데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에서 작년 9평에 나왔던 28번 자리 이후로 새로운 유형으로서 충분히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선생님 굉장히 아마 개념 에센스 하면서 강조했을 거야 이 스타일을 이 제작 문제 기존 기출이 없으니까 제작해서 아마 강조했겠죠? 이 B가 3의 배수야? 3이면 A는 세 가지니까 3. 근데 그 중에 A, B가 같은 하나만 올라가. 9분의 1이야? 아니죠? 그렇게 6이야? B가 6? A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9분의 1이야? 하나만 올라가? A, B 같은 건. 아니야. 2인데 2고 18. 이거 18이 아니잖아. 그럼 해봐. 일반항 찾아야 되나? 규칙이 나오면 28번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안 나오겠지. 그죠? 9분의 1. 3고 27이야? 아니지. 12 중에 1. 4고 36이야? 그럼 9분의 1인데? 아니야. 근데 이게 30이야. 그러니까 15분의 1까지 해서 B의 마지막이 15가 되도록 막아라. N은. 그래서 15, 16, 17. 조건부 확률 중에 분모에 펼친 것 중에서 일부들이 올라오고 있는 문제. 이번엔 경우의 수로 푸는 게 나왔으니까 다음엔 확률로 푸는 게 나오겠죠? 우리 에센스에 제작해서 넣어놨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29번.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해해서 푸는 거고, 두 번째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하면 내적의 최댓값, 이게 굉장히 흔한 문제잖아. 29번 난이도는 그냥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겁먹지 마시고 가장 곤 감각을 내려놓고 개념으로만 풀게 하는 게 바로 이 문제잖아. 해설할 때 선생님이 아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를 한 가지 파푸스 중선 정리로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방법이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동안 늘 하던 거야. 그것도 개념 에센스에 제작 문제로도 들어있고 또 기출에서도 뽑아놓고 늘 하던 방법 그대로 푸는 문제라 파푸스 중선 정리 하나만 가르쳐 주는 대로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30번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았지만 이과 최상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맞췄는데 선생님, 내가 이렇게 풀어내는 기출과 유사하니까 기출에 이런 문제 있었죠. GT 플러스 1과 GT의 차이가 좋아지는 유사하니까 풀었지. 실제 이 문제가 이런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는지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인 풀이를.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거기다 개연성을 입혀줬는데 이 문제 읽을 때 일단 이 문제는 3스텝으로 풀리잖아. 1스텝은 GT 함수하고 FT 함수의 관계를 주는 거죠. GX와 FX의 관계. 그러면 둘중 하나가 주인공이야. 나머지 하나는 도구죠. 근데 마무리를 보니까 F 어쩌고 하니까 GT를 소거하고 F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고. 이 관계를 찾아내는 게 1스텝이고. 2스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조건을 읽는 거죠. G의 T 플러스 1 빼기 GT가 얼마다? T제곱 플러스 1분의 2T다. 얘를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그동안은 이 식에서 t의 t 플러스 1까지의 gx, dx, 요런 식이 주어졌을 때, ln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 요걸 거꾸로 미분해서 만들어내던 식인데,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는 거잖아. 확 미분의 t에 대해서. 이건데, 이 거꾸로 이 식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역연산인 거죠. 늘 나오던 미적분의 기본 정리 역연산. 해놓고, 이 x 자리에 fx 집어넣어. gx 자리에 xf, fx 빼기 x 프라임, f 프라임 x인지 뭔지 알 때, 요 찾아낸 식을 집어넣으면 그 뒤로 그냥 술술 풀려요. 이제 그 거기가 2스텝이면 3스텝은 그래서 f에 대한 식으로 바꿔놨어. 초기 값이면 나한테 묻는 게다 f니까. 근데 이 나한테 묻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이 아, 이거 수열이다라고 판단하는 핵심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통한 핵심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 일반항 an을 n에 대해서 정의하든지 아니면 an과 a의 n 플러스 1의 관계식으로 정의하든지 둘중 하나를 택이라는 거야. 개정 전에는 이걸 받아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받아서 일반항 찾아라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관계식을 주면 관계식에서 끝장을 봐야 돼. 관계식의 n의 1, 2, 3, 4 축차대입법을 이용해서 관계식에서 내가 원하는
일곱 번째 항구에 이렇게 가는 거지. 관계식을 받아가지고 다시 일반항을 찾으라는 건 둘 중 하나를 일반 이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선택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 이건 중원부원 하는 거라. 이렇게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로 줄 때는 저게 더 일반항보다 그 수열의 특징을 반영하기 좋거나 또는 일반항을 구하기 힘들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FT와 FT 플러스 1의 관계, GT와 GT 플러스 1의 관계를 얻은 거잖아. 근데 굳이 관계도 그 함수를 정의하는 하나의 방법이야. 그런데 그거를 다시 GT로 돌아간다. 그럼 교과 과정이 없는 거죠. GT에 돌아가게 하려면 뭔 함수식을 줬어야 돼. 하나도 없잖아. 그냥 마이너스 4에서 4까지잖아. 그건 1 차이 나는 관계를 나한테 준 거니까 나는 거기다가 원하는 값에서 원하는 값까지 집어넣어서 마치 축차대입법을 사용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마무리가 수열의 관점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하고 싶은 건, 얘기하고 싶은 건 나형도 선생님이 이렇게 총평을 해놨는데 이번 9평과 수능도 분명 이렇게 오답률이 분배가 될 거라고요. 하나하나 개념과 정의,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되는 문제들, 간접 출제 범위가 진하게 들어오는 문제들로 분명히 구성이 될 거야.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27이 가볍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그 안에 살아있는 개념과 정의를 단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간접 출제 범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미분 적분의 중요한 개념은 미원에 다 있잖아. 그래서 나형을 총평해놨는데 나형 총평을 한번 보든지 아니면 나형 시험지를 하나 풀어. 간접 출제 범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복습하는 방법은 나형 평가 문제지를 하나 통으로 푸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해설을 봐. 그러면 그 안에 출제 의도가 보일 거라고. 나형에서 핵심 개념들을 얻게 돼. 또는 얻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가 구멍이 나 있는 거를 알게 돼. 최소한. 거기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출제 범위 지금 30문항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사이사이 얘기했지만 6평이 강력한 힌트인 거고 이 오답률은 의도한 것이다 라는 게 선생님의 결론이야. 그래서 9평 수능도 이러한 난이도의 문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즉 30문제다 라는 거. 27문제가 아니라 28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30문제다. 30번 문항이 사람에 따라서는 앞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쉬울 수 있다. 앞에 있는 게 까다로울 수 있다. 그 모든 건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과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의 콜라보. 그리고 이게 맞아라는 자신감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가는 힘, 배짱. 그게 100점을 만들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이후 커리큘럼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이 뭐 선생님 너무 온라인 학생들은 웁니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고 막 슬퍼하는 선생님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학생들을 마음속으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하는데 올해 선생님의 그런 스케줄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장 강의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관계로 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개념을 습득하고 쫓아오는 학생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또 장하다 그리고 마음 깊이 아주 뿌듯한 그런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나 모의고사가 없는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이후 해줘야 할까? 이 현장 스케줄과 잘 이렇게 맞물리지 않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 커리큘럼을 조금이라도 뭐 모의고사 한두 회라도 또는 문제풀이 몇 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어갈 수 있는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 난이도 있게 만들어서 정말 개념 에센스가 이번 수능 커버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자신을 합니다. 아마 개념 에센스 문제를 본 사람들은 끝까지 풀어본 파이널 마지막까지 풀어본 사람들은 느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이 커리큘럼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는 대로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선생님 현장 강의에서 늘 최상위 학생들은 개념 에센스를 최소한 3번 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위 이과생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개념 에센스를 그대로 놔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복습해서 수능장까지 그 모든 개념과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 방법을 살려서 가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점수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언제나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